최근 신세계 위너섬에서 오니가시마 전쟁의 승리자 최악의 세대를 기다린 검은 수염이 와노쿠니에 잠들어있던 로드 포네그리프를 빼앗기 위해 현상금 30억의 강자 로우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치치는 자신의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를 통해 빅맘의 영토에서 로드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는 사만족 푸딩을 납치하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간부 전원을 사기적 능력자로 만든 사왕 티치는 최고의 보물 원피스를 손에 넣기 위해 로드 포네그리프의 해독과 사본을 얻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며 티치 또한 본격적으로 원피스 쟁탈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우가 패배하게 된다면 티치는 로드 포네그리프의 사본 획득은 물론 푸딩의 개안을 통해 단숨에 밀짚모자 적단을 뛰어넘는 정보력까지 얻게 되는 상황 속 이번 영상은 로우를 패배시킬 수 있는 검은 수염의 무서운 능력과 지금까지 밝혀진 세계정부와 해군본부와의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강의 열매를 동시에 먹은 티치는 이번 로우와의 전투에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은 물론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까지 적절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아가 로우는 빅맘과의 결전에서 보여준 각성 기술을 통해 티치로 예상하지 못한 전투력을 보여주며 치열한 결전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최강의 해적 티치와 로우의 사기적 능력은 물론 무장색 패기마저 격돌하게 된 가운데 마침내 티치는 과거 에이스의 능력을 무력화시킨 어둠의 인력 암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손바닥에서 나오는 어둠의 인력으로 에이스를 끌어당겼던 것처럼 로우 또한 티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면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당시 폐기 설정이 자리 잡지 않았던 시기에는 에이스가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티치의 공격에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고 반면 정상전쟁 당시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던 흰수염은 티치의 약점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무기 원월도로 티치를 공격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만큼 만약 로우의 능력이 봉인당한다고 해도 무기를 통해 티치와 싸울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티치는 당시 흰수염의 능력까지 손에 넣었기 때문에 루피와 같은 수준급의 패기를 습득하지 못한 로우가 패배하게 될 것 같은데요. 나아가 티치는 이번 세라핌과의 결전에서 악마의 열매 능력은 물론 무장색 패기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현재 티치는 불사조 마르코를 격파한 뒤처리 전쟁 때보다 더욱 강해졌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티치는 로우를 상대로 능력의 사용을 무효화시키는 어둠어둠 열매 그리고 최강의 파괴력을 지닌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로우와 티치와의 전투에서 티치의 높은 승률을 예측할 수 있는 가운데 그 시각 신세계에 위치한 해군원수 아카이누는 세계정부로부터 결착되기 명령을 받게 되었는지 자신이 출동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와노쿠니 전쟁에서 세계정부 사이퍼폴과 해군본부 기밀특수부대 스워드가 서로의 정의를 내세우며 충돌했기 때문에 원피스가 최종장에 접어든 만큼 세계정부와 해군본부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어 이번에야말로 아카이누가 세계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전투가 완전히 끝나기 전 해군의 병력들을 위너섬으로 보내는 결단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최근에 등장한 해군대장 아라마키가 현재 해군은 뒤처리에 돌릴 수 있는 전력이 없다고 말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해군 병력이 위너섬으로 출격할 수 없지만 만약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해군원수 아카이누와 해군대장 키자루가 함께 이동한다면 티치는 다시 한번 아카이누를 상대로 도망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처럼 현재 검은 수염의 적단은 워프 오프 헬의 능력자 반오거를 통해 해군과의 전면전은 피할 수 있겠지만 하트의 적단은 현재 잠수정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로우를 도와줄 전력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로우는 사면 초과에 처하는 위기로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로우의 수술 열매에는 세계정부조차 탐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블루 수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티치가 로드 포네그리프의 사본은 물론 로우의 수술 열매까지 빼앗게 된다면 그때는 폐양생 류와 기어 피플스를 발동할 수 있는 루피 그리고 사왕 샹크스와 해군의 최강 전력들까지 티치를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위너섬 전투에서 만약 로우가 패배하게 된다면 앞으로 루피가 티치를 감당할 수 없는 전개로 흘러갈 수 있기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로우를 도와줄 강한 전력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티치가 원피스를 찾을 수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의 사본과 함께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까지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해군원수 아카윤의 등장으로 로우에게 승리하며 최고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티치의 진격을 멈춰 세울 수 있을지, 그리고 로우는 검은 섬의작당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위너섬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는 이번 원피스 1065화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